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짓는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날씨와 기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는 언제 내 삶이 풀릴까? 내 인생에서 언제 햇빛이 들어올까? 언제 좋은 기운이 들어올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 길이 막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자기 인생은 언제 꽃이 피느냐? 과연 내 삶에 꽃이 필 때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반드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운은 있다. 좋은 기회는 있다. 이렇게 명리학자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면서 아군을 맞이할 때 있고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도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 그럴 때가 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왕묘랍니다. 태어나고 왕하고 묘 죽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 하늘 기운에서 우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도 이 하늘 기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곤충, 벌레죠. 벌레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동물들도 동물. 모두 이 하늘의 기운의 영향을, 자연의 기운을 받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생왕묘를 합니다. 생왕묘. 생하고 왕하고 묘,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태어났다가 왕성한 시기가 들어왔다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도 이름 없는 새였고 들풀에 있는 풀 한 폭이 그 이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오지에서 그 미세한 그런 그 곤충들을 이렇게 막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거지만 다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 식물들 다 이름을 가지고 생했다가 왕했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영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주팔자도 이와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주에서 이 사주 여덟 글자를 사주 원판을 이것을 밭으로 제가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금수저죠. 이걸 정원수라고 합니다. 좋은 밭. 정원수는 뭐냐? 집 안에 있는 그 뜰입니다. 뜰. 거기에는 주인이 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심어도 잘 자랍니다. 정원수. 근데 이 밭이 흙이 자갈에 있는, 가까이는 자갈밭도 있고 저기 산자락에는 그 그늘진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더 오히려 예를 들면 산자락에 있는 그 개척해갖고 예를 들면 척박한 그런 밭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분, 물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는 더위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작물들이 자랍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이 필요한 곳을 거기에 심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는 곳에서 또 나름대로 모든 나무나 어떤 그런 목작물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밭이 여러 유형의 밭이 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어떤 밭이냐, 자갈밭이냐, 그건 본인들이 알겠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거나 좋은 환경이 되었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대운이죠. 대운. 대운의 흐름이, 이 대운이라는 흐름 자체가 이것은 저는 기후로 봅니다. 기후. 날씨로 본다는 거죠. 날씨. 사주 밭의 원판에 이 대운이 어떤 날씨가 가느냐, 얘가 지금 좋은 정원수면 좋은 날씨가 들으면 최고 좋은 어떤 성과, 꽃이 피겠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인데 여기에 어떤 목적물을 심었는데 기후 날씨가 그 10년, 20년 사이에 가물었어요. 가물게 됐다면 얘는 목적물이 죽겠죠. 사주 원판에는 뭔가 심었던 목적물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과 아픔과
사업을 했다가 무슨 일을 했다가 관두고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잘하지를 못하고 더위에 그 가뭄에 고사돼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 사주, 이 원판은, 이 밭은 사주 대운에 절대적인 영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점령문이죠, 점령문. 이 대운의 흐름이 사주 원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운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얘는 뭐냐?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 어떻든 간에 대운의 흐름은 공평하다. 안 좋은 사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도 좋은 사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도 사주는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오늘 2020년입니다. 2월 3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되면 유시입니다. 유시. 2020년 오늘 2월 3일, 오늘 누가 태어납니다. 이 시에, 유시에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병자날입니다. 병자날. 태어나는 병자예요. 근데 내일이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입춘 전이니까 아직도 기해년이겠죠. 기해년. 기해년, 돼지띠라는 거죠. 오늘 태어난 자다 돼지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월이니까 축월이겠죠. 축월. 음력 1월이니까 축이니까 여기는 정축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2월 3일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가 있죠. 유시입니다. 유시. 지금 유시. 유시면 정유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얘가 사주를 보면은 병화, 태양을 갖고 태어났어요. 오늘 태어난 아이들 다 병화, 태양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양인데 사주 원판 태양인데 계절을 보니까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유시, 해는 이미 졌다는 거죠. 그럼 이 병화는 힘이 없어요. 뭔가 심어도 태양빛이 힘을 발휘를 못한다. 그럼 뭐냐? 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어릴 적에 좀 병화를 한다. 왜? 힘이 약하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여기 조금 아프겠죠. 열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 오늘 태어남과 동시에 이 밭은 지금 습하고 춥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운의 흐름을 다시 보자. 남자와 여자로 보자. 그럼 남자, 이 오늘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어떻냐? 근데 병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병자, 을축, 갑자, 개해, 임술, 신유. 이걸 보면 사주가 지금 계속 겨울과 가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주가 지금 겨울인데 오히려 또 반대로 좀 겨울로 가고 있고 또 가을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 이 밭은 봄과 여름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또 겨울인데 또다시 겨울과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습하다, 춥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당연히 대운은 구대운이겠죠. 입춘 즈음이니까. 자, 그러면 얘 들어오는 것이 병자 을축이니까 한겨울의 기운을 태양을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 태양은 뭐냐? 밖에 가보세요. 아무리 강렬해도 한여름, 한낮인데도 태양인데도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약하다는 거예요. 사주에 보면은 추운 내환경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는 벌써 이렇게 태어난 것과 동시에 우울 모드가 맞다. 좀 춥고 냉하다. 소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연히 화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자아이를 놓고 보자. 똑같은 오늘 태어났는데 여자아이는 대운의 흐름이 바뀌어요. 자, 그럼 무인으로 들어갑니다. 무인. 기묘, 병진, 신사, 그리고 개미. 자, 그럼 여기 임묘진 사오미, 목과 화로가 봄과 여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겨울이었는데 조금 기다려보니까 봄이 왔네. 봄이 오니까 만물이 자라네. 여름이니까 꽃이 활짝 피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오늘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는 조금 운의 흐름에서 약하고 여자아이들은 끝발랄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근데 여기서 또 달라요, 시가. 시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태어난다. 그럼 새벽 2시, 3시에 태어나면 기축시겠죠. 기축.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정신, 정유, 무술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에서도 여기에서도 뭐냐, 오늘 새벽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기축이 나면 춥습니다. 추워요. 추워. 오늘 새벽 3시에 태어났다 보세요. 얘가 만약에 기축시라고 보세요. 기축시. 태양인데 한겨울이고 새벽 2시에. 그럼 얘는 태양이 아니죠. 달이 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럴 때는 필요한 것이 뭐냐, 빨리 보호막이 필요하게, 무토가 필요하겠죠. 무토가. 무토가 필요해서 얘를 탁 이렇게 되면 운막을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병화가 살아요. 이럴 때 장명하시는 분들 실수가 뭐냐, 이게 추우니까 그냥 화를 집어넣고 장명합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지고 추우니까 화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무토, 얘 무토를 잡아준 다음에 병화가 들어가야 이게 장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냉한 기운에 얘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극과 극의 기운에 의해서 얘가, 얘에 의해서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얘가 먼저 하나를 보호막을 쳐주놓고 얘가 들어와야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룻불처럼 얘가 탁 해주고 화룻불 속에 장작불이 들어가줘야 얘가 끊임없이 얘들 빛을, 뜨거운 것을 발휘하고 남아있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뭐냐, 대운의 흐름사회가 목과 화으로 가니까, 봄과 여름으로 가니 이 아이는 커갈수록 좋을 것이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는 대기만 상향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갖고 공부를 갖고 막 안 하냐 어쨌든 하면 힘듭니다. 이런 아이는 대기만, 오히려 취운에서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태어났는데도 이런 환경에 의해서 대운의 흐름에서 달렸다, 이걸 대운을 뭐냐, 대운을 저는 기후라고 봅니다. 기후. 날씨예요. 기후, 날씨. 이 밭에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이게 춥고 내내고, 춥고 내 여자아이들은 봄과 여름이 오니까, 기후가 좋은 기후가 들어오니까 꽃이 피고 반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갈밭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자기는 언제 풀리냐. 20년 30년 고생인데 언제 풀리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운의 흐름은 반드시 공평하기 때문에 길게 오래만 살아라. 오래만 버텨라. 오래오래 조금씩 조금씩만 더 길게 버텨, 가늘게 버텨라. 반드시 운은 온다. 중요한 것은 이 밭에 파종이란 거죠. 파종. 어떤 걸 심을 것이냐. 이렇게 춥고 냉한 것에서는 어떤 걸 심을 것인가. 저는 파종만 잘 할 생각을 하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이걸 보는 것이죠. 이 파종이란 건 직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밭에 뭘 모르고 막 아무 계절과 상관없이 뭘 씨앗을 심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냐, 계절에 상관없이 봄에도 심고 여름에도 심고 아무거나 씨앗을 심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라지 못할 확률,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 다시 하기에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거나 무작정 사업하고 장사를 했을 때 내가 저거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해서 했는데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가 관두고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가수 태진아 씨가 뭐 30몇 개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이런 곳 저런 곳 경험을 많이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냥 무작정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어떤 걸, 이런 밭에는 뭘 파종을 해서 뭘 심어서, 뭘 심어서 여기서 극대화시킬 수 것인가, 이걸 준비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그냥 뭘 심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뭘 심었든 여기서 히트를 칠 수 있겠죠. 살다 보니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직업을 옮기다가 어느 순간 탁 치킨집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치킨집 하다 또 돈을 벌어서 또 다른 걸 해서 또 거기서 거들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반
밭이 어떤 밭인가? 자, 이건 명리학에서 굉장히 참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참 좋은 것이다. 사람을 타고날 때마다 어떤 밭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지를 밭이냐? 아니면 내가 좋은 옥토를 갖고 있느냐? 강가의 밭이냐? 아니면 밭에 자갈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밭은 밭인데 수분 기운이 하나도 없느냐? 이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파종을 하자. 파종하고 때를 기다리자. 이걸 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운의 흐름에서 대운의 흐름이 바로 기후와 날씨에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 때 사주 예를 밭으로 보자. 대운에서 어떤 기후가 들어오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더 깊게 해야 합니다. 이 기후가 들어오면서 어떤 기후인가? 그 오늘 하루에서도 아침에는 좀 서늘하고 점심 때는 햇빛이 있고 저녁에도 싸늘해지고 어느 날은 낮에도 춥고 저녁에도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차이는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명략하는 사람 더 깊게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더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흐름 자체는 기후가 이때는 아 봄이구나. 아 이제 여름이구나. 여름이고 봄이구나. 봄이 오면 내가 어떤 걸 심어야겠구나. 충분히 이 기후에 맞춰서 구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상이 뭐냐? 우리가 알고 뭔가를 해보고 진짜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왕이면 시행착오를 좀 되돌리면 줄이고 가는 게 좋다. 명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밭을 갖고 태우고 여기는 어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이것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주는 이런 직업이 괜찮다. 이런 쪽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많이 발표해서 사람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그 분야에서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기하고 어울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밭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밭에 아무 씨앗이나 뿌리는 것이다. 그것도 중요해요. 또 봄에 뿌리면 또 잘 싹이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무 씨앗이라도 뿌려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겨울에 뿌려보세요. 그러면 싹이 잘 틀지 않습니다. 발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밭에 어떻게 그냥 싹을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는 좀 대기만성으로 가져야 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힘들고 어렵죠. 환경 자체가. 대운도 좀 약하죠. 이렇게 대운이 사주 원판이 추운데 대운도 춥고 냉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뭐냐? 기회상품이 나와줘야 돼요. 아하! 어떤 분야를 갖고 여기에 환경에 맞는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 두세 개를 가지고 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이때는 이런 걸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명리학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아, 그럼 이름도 이렇게 지경한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뭐냐? 이 아이를 막 여러 가지를 시킬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특성화시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두고 얘를 투자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 능력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해도 좀 힘들고 어렵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자. 그러나 이런 아이가 나중에 때가 오면은 크게 또 성공을 한다. 이게 제가 설명하는 명량 이론입니다. 누구든지 저는 사주 원국이 안 좋지만은 사주 원판 밭이 안 좋지만 대운의 흐름 날씨는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기회는 온다. 그 언젠가를 찾는 것이 명리학에서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여기에 뭘 심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들어갈 것인가, 어떤 업종을 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정성을 드리고 또 하늘의 운이 도와줄 때, 하늘의 기운이 도와줄 때 그때 오히려 성장하고 성공을 하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타이밍 때 치고 가라. 이것이 명장에서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다. 대운.
대운의 흐름이 있다. 그 기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먼저 잘 찾고 그 다음에 대운 흐름이 나에게 언제 좋은 기후가 들어오는가를 우리에게 명략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얻어서 그래서 그 시기에 극대화시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걸 놓치고 무작정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걸 한 번 정도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